미스터트로트의 팔딱팔딱 뛰는 하루보이스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오기도 전에 음악이 나와버려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괜찮아요! 이제 오늘 봉화 은어축제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인간 은어처럼 입어봤어요. 어때요? 이뻐요!
인간 은어 같나요? 네. 네, 제가 또 별명이 또 화로잖아요. 네. 네, 풀어도 화로니까 오늘 네, 그거에 맞게 이렇게 아주 네, 붕어 은어 축제에서 또 불러주시라고 다 가능합니다. 뭐 붕어 축제도 가능하고 뭐 잉어도 가능하고 은어도 가능하고 감사합니다. 자, 봉화에 또 왔으니까 제가 저만의 여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박수만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박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싶어요. 박지연!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박지연!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들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박지연!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첫 번째 곡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저의 신곡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들려드렸고 두 번째 곡으로 서른도 선생님의 나만의 여행 들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엄청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학 은어 축제 재밌게 즐기셨어요? 네. 아직도 축제 기간이 남았죠?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또 멋있는 가수분들도 오시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재밌게 즐기시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깜빡이! 깜빡이! 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네! 아, 제 노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다 하시고 네, 어떤 노래요? 집에 못 가요? 저 그런 노래 부른 적 없는데 아, 그냥 집에 가지 말으라고? 네! 아, 제가 좀 재밌게 놀고 갈게요. 네. 오늘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오늘 그 제가 항상 행사를 다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비가 조금 왔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비 많이 안 맞았어요? 네! 우산 잘 쓰고 다니셨어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비에 젖었으면은 옷을 꼭 말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말리셔야 됩니다. 자, 저 물 한 잔만 하고 다음 곡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다음 노래는요. 제가 경연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상배 선생님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타이거 모두 타이거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아프리야 미련이 많아 당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타이거 모두 타이거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잠들어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여러분? 네! 봉아, 은하축제 구경 많이 하셨죠? 네! 어떤 거 구경하셨어요? 은어! 에? 은어! 은어 구경 많이 하셨어요? 네! 은어도 드시기도 했어요? 네! 은어 어떻게 먹었어요? 네. 은어 튀겨 먹었어요? 네! 아, 은어 튀겨 먹으면 정말 맛있죠, 여러분? 네. 술안주로도 좋고. 네. 은어 축제 오셔서. 네. 은어 많이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은어 축제 하면 또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오고 싶네요. 이런 거 집에 많이 있으니까 또 불러주시고. 자, 벌써 마지막 곡을. 네. 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좀 좋은 건가 봐요. 땀을 좀만 닦고. 자, 여러분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마무리 하시라고. 아, 제가 또 요즘에 명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명언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야? 사랑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끝없이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소중한 사람들한테 항상 끝없는 사랑 주시고,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이 오늘 와주셨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앞길에 정말 행운과 행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만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요. 여기서 살아요 그냥? 안 돼요. 저도 내일 일이 바쁜 사람이라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남진 선생님의 둥지 보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게 배낭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놔. 지난날의 아픔을 잃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 있어. 난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하니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와. 너 빈잔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른 내가 해줄게 현실인가 꿈일까 사실인가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계셨네요 지금 앵콜 할 줄 알고 계셨어요? 네. 아까 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좀 또 새로운 노래를 행사에서 첫 공개를 해볼 거예요. 오늘. 봉화 은하 축제에 오신 분들 아주 복 받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여러분이랑 함께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었고요. 재밌었고 여러분한테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신 분들 연령대를 제가 한번 봐봐도 될까요? 네! 30대 한번 생각합니다. 20대 10대 셋 다 손 들면 어떡해요? 40대 50대 60대 70대 근데 거짓말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가 여러분이 우리나라 가요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여러분이 추억하시는 그런 아주 신나는 노래들로 제가 한번 여름이고 하니까 시원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주 오늘 나이트클럽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안 간 지 오래되셨나봐요? 네! 봉화에 나이트가 없어요? 네! 없어! 아, 봉화에 나이트가 없구나.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마지막 노래 한번 가볼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진짜 재밌게 놀 준비 되셨어요? 진짜 재밌게 놀 준비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시면 춤추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나이트클럽 메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젖어가고 연인들의 열기 속에 흔들리는 촛불마저 나를 절약하게 만드는 것만 같다면 들 수 없어 사늘한 밤거리는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도 멀리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진이 적 없고 오지니 넌 모를 거야 너 외엔 다른 사람 없다는 걸 한 번만 더 늦기 전에 나는 사랑한다고 해줘 넌 나의 전부야 넌 너의 오해야 난 믿어주기 바래 이 시간이 가리가리지 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어서 감사합니다.